교체할 때가 됐네요. 네. 자, 이어서 우리 양현경 선배님과 리아 씨 오랜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알아요. 근데 아직 어린 친구들은 선배님은 누구지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이 노래 들으면 아! 하실 겁니다. 자, 가실까요, 선배님?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. 이 노래 주인공이세요. 국민 가요 수준이에요. 신기해요. 아 근데 선배님, 네네. 이 노래에 얽힌 사연이 있다면서요? 금지곡이 될 뻔했다면서요? 원곡이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술 취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. 아, 다정하신이 아니고? 그 대한민국 아빠들이 다 몽땅 다 술 마시는 사람들 줄 아냐. 가사 바꿔라. 그래서? 아, 술 취하신 때문에? 음반을 나왔다가 다시 다 폐기시키고 다정하신으로 다시 오셔서 약간 주사 같죠. 술만 드시면 크레파스 사오시는 다정하신이 훨씬 좋아. 집에 크레파스가 이만큼 있는 거야. 술 드실 때마다 사와가지고 크레파스가 한 200개 되는 거야. 자, 오랜만입니다. 역시 리아 씨. 아, 앨범은 언제 나와요? 네,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지금 녹음하고 있고요. 네. 7월 말에서 8월 초쯤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. 어머님들이 아마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. 신중현 선생님의 곡들로. 신중현 씨. 네, 제가 예전 노래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신중현 선생님 노래를 꼭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곡들을 수록을 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. 그거 참 잘 어울릴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자, 레인보우부터 합니다. 네. 룰은 정가동이에요. 자,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멈추라고. 이지연, 난 사랑을 아직 몰라. 재경양이 신세대인데 약간 그 몸짓이나 이런 건 약간 누님 느낌이 있어요. 알죠? 몰라요? 멈춰! 김추자 거짓말이야. 코러스 넣어도 되나요?